콜롬비아에서는 투우 경기 도중에 관중석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로 투우 경기 금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3층 관중석이 흔들리나 싶더니 갑자기 경기장 안쪽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투우를 지켜보던 관중 수백 명이 추락하며 현장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남서쪽의 톨리마주에서 전통 투우 경기 코랄레하 도중 일어난 참사입니다. 현재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잔해 더미에 깔린 사람들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8 palcos, oficialmente 8 palcos colapsaron estructuralmente, ya que pueden dar cuenta que es una estructura en guados y madera. Estábamos, como digo, en el ruedo cuando vimos el efecto dominó. 톨리마주 주지사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코랄레아 경기를 금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와 안전성 문제로 투우 경기를 금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 투우장이 있는 멕시코에서 투우 경기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천우레 뉴스 박수입니다.